아내의 건강에 이상이 감지된 건 큰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무렵 병원을 찾은 부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폐암, 3기 말이라 수술할 수 없다고 그래서. 37번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견디느라 아내는 중환자실을 떠날 수 없었는데 한정민 씨 부부가 그랬듯 대다수 암 환자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진단 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법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수술과 검사를 받느라 정작 생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고 있지 못함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암세포가 뼈와 신경 등을 침범한 말기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달고 삽니다. 때문에 이 호스피스 병동에선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닌 환자들의 극심한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사실 환자들 중에서도 이곳에 오기 전까진 호스피스란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많았다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포기하는구나,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여기 오시는 걸 좀 거부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에 온 후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전까지 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게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정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발표했는데 지원 형태의 다양화로 호스피스 확대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을 확정한 가정형은 환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대구의 한 병원 가정호스피스 팀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황창현 씨 댁을 매주 한 번씩 찾고 있습니다. 많이 위안들 될 뿐더러 또 도와주는 분들도 참 진정적으로 대해주고 사람을 대해주고 이렇다니까 아직까지 나는 환자가 아니구나. 정부는 가정호스피스를 적용받는 질병을 현행 말기암에서 만성 간경화 등으로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예상 질환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암이 아닌 병에 대해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잘 살았고 죽음 앞에서는 잘 준비해 죽었노라 말할 수 있는 존중받는 죽음. 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